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네요. 스트레스 풀려다 낭패,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기사입니다.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장난감 일부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홍콩 성도일보 기사네요.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본토에서는 주물럭 장난감 중국명 내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모양이 인형 음식 등으로 다양하고 귀여운데다가 한 손에 들고 다니며 주무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장난감을 검색하면 100만 개에 가까운 게시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격은 개당 10위안, 약 1,900원대에서 수백 위안까지 다양한데 일부는 이들 장난감을 사 모으는데 수천 위안, 심지어 1만 위안을 넘게 쓰기도 합니다. 이들 장난감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서 인기 제품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에 따라 중고품 시장에도 일부 제품의 거리 가격은 수백 위안에서 수천 위안까지 치솟는다고 그래요. 이제 수공예로 대량 생산 안 하니까. 이런 가운데 중국 누리꾼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매체 선전신문망은 지난달 말 아이가 인터넷에 구매한 제품에서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났다는 일부 중국 누리꾼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 공기 중 농도를 테스트했더니 일부만에 80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선전신문망은 덧붙였습니다. 이 발암물질인 이것을 갖다 집어넣군요. 다수 블로거와 애호가는 장난감이 인후통, 두통,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를 밑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주물럭 장난감이 개인 판매자가 만들기 때문에 생산 정보와 품질 인증서 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부서에서 감독 강화를 요청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인 소독과 손 씻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싼 중국산 제품은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 국내 온라인 쇼핑에서도 인기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온다나 봐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중국 제품 수입할 때는 품질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가려내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이죠. 소비자들도 중국산을 구입할 때는 사용자의 평가에 대하여 기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거 살 때 우리는 철저하게 구매한 자들이 그 상품 제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걸 안 사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매에 대해서 좋다고 말했을 때 그 구매자들이 이거 뭐 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유발되고 이런 역한 냄새가 나고 이렇다 그랬을 때는 안 사는 게 좋죠. 그중에 중국은 획기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아직도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원 물질이 음식이나 장난감에서 대량 나온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 스트레스 풀려다 낭패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